예, 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랜만에 이 토종벌이 상태가 어떤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. 이 지금 토종벌을 볼 때요, 외관상은 상당히 시력이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. 근데 원체 올해 벌을 안 봐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. 아우, 무게가 상당합니다. 아우! 무거워. 와, 벌뻑입니까? 이게 동양종 꿀벌이죠. 그러니까 토종벌은 자꾸 손을 대면 안 됩니다. 아우, 무거워. 이 잠시 벌을 놨던 자리요. 이게 꿀입니다. 이 벌들이고요. 시력이 아주 좋았는데, 이 손을 대다 보니까 몇 군데 벌이 좀 죽었네요. 이게 제가 이 벌통을 손댄 제가 아마 두 달은 넘었을 겁니다. 뭐, 그동안에 뭐, 두릅 때문에 바빠가지고, 벌이 분봉이 나가는 것도 못 봤고, 그랬었는데, 지금 이리 세력이 좋은데,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생각보다 너무 세력은 좋았고요. 이걸,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정답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이벌다 죽은 겁니다. 이통 옮겨 놓다가. 이제 벌들이 안정이 됩니다. 보니까. 이 토종벌은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꽃이 많을 때는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벌 세력이 강해지면요. 밑에 통만 아래쪽으로 자꾸 덧대주면 되지. 어떻게, 손을 전혀 안 대도 되거든요. 그 작업 외에는. 그러니까 통을 덧대주는 작업 외에는 전혀 손을 안 대도 되고요. 그리고 이 토종벌은 가축화가 덜 돼가지고 사람이 자꾸 손을 대면요. 도망을 가버립니다. 이제 오늘 제가 손을 댔잖아요. 최소한 일주일은 이벌 손대면 안 됩니다. 이벌 손대면. 언제 도망갈지, 어떻게 도망갈지 모르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는 통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덧대줄 걸 그래,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벌을 하도 오랜만에 손을 대니까 안에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가지고요. 하나만 덧대줬는데 곧한개더 덧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일단은 하여튼간에 최소한 일주일은 못 가도요, 3일 정도는 벌을 손을 더안댈 겁니다. 3일 정도 있다가 와서 손을 더, 이 벌통을 득대해 줄까,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